Subscribe me. 공룡시대로 떠나다. 미래도시. 지독한 환경오염으로 동물들이 모두 사라지고 아이들은 예전처럼 자유롭게 동물들을 볼 수 없었다. 이에 악당 레오는 타임머신을 이용해 과거의 동물들을 잡아 네버랜드라는 동물원을 운영했고, 네버랜드는 과거의 동물들을 구경하러 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네버랜드의 매출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다. 새로운 동물들이 필요해. 케이로, 탕탕! 과거로 가서 새로운 동물들을 잡아와라. 당장! 네, 주방님! 아이 참, 이제 이 시대 동물들은 죄다 잡은 것 같은데 더 이상 뭘 잡아가냔 말이야. 이 밤에 누구야? 저건 처음 보는 고양이인 것 같은데. 키로, 저거라도 잡아가자. 지난번에 들고양이 잡아갔을 때 기억 안 나냐? 이런 멍청한 녀석들! 또 고양이라니! 맞아, 그랬었지. 어? 이건 뭐지? 저거다! 저건 완전 새로운 동물인데! 조그마하니 귀엽기도 하고. 있어봐! 동물원에 없는 동물은 확실한데 뭔가 이상해. 이런 골목에서 산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몰랐을 수도 있다고. 이번엔 내가 먼저 잡을 테다. 멍청하기는. 안 돼. 저렇게 작은 녀석들은 작은 전기 충격에도 즉사할지도 몰라. 이걸 써야지. 얍! 생각보다 동작이 아주 민첩한걸? 얍! 얍! 잡았다! 어서 우리에 넣어! 알았어! 두목님이 좋아하시겠지? 두목님! 두목님! 다녀왔습니다! 그래, 새로운 동물들은 잡아왔냐? 네! 꼬마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귀여운 녀석들이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어서 꺼내봐. 네, 두방님. 이 녀석들이 갇혀있기 갑갑했던 모양입니다. 엄마! 이것들이 대체 뭐냐? 두 마리만 잡았는데 번식력이 좋은 녀석들이라. 멍청한 녀석들! 야, 빨리 잡아! 이거 좀 보란 말이다! 과거 사람들도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했다는 쥐를 잡아와! 당장 백호의 먹잇감으로 던져버리겠다! 살려주십시오, 두목님! 두목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두목님! 네, 두목님, 성공했습니다! 그래? 네, 드디어 타임머신을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100년 전뿐 아니라 훨씬 더 과거로도 갈 수 있단 말이냐? 네. 좋아, 기로, 탕탕, 실수를 만날 기회를 주겠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박사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시대로 가는 거야. 1억 4천만 년이나 전이요? 공룡시대로 가서 공룡들을 잡아오란 말이다. 알겠나? 네! 두 번의 기회는 없을 테니 명심하고, 네버랜드는 세계 최고의 공룡 동물원이 될 것이다.